Ultima Business 에서 계정을 검증하는 방법. 검증은 뭐든 Ultima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검증 단계를 거치면 시스템의 적법성과 보안이 유지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Ultima Business 계정을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Ultima Business 계정에 로그인하면 왼쪽 상단에서 검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서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계정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그런 다음 스마트 패스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Verification 섹션을 선택하세요. 이름, 성,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곳, 국적 및 여권 정보 등 모든 필드를 주의 깊게 입력하세요. 모든 필드는 라틴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중요, 양식을 작성할 때 쉼표, 출생지 및 발급자 및 마침표, 이름과 같은 기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 문서에 만료일이 없는 경우 해당 필드의 현재 날짜로부터 5년 이후의 날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검증 양식 작성의 두 번째 부분인 문서 사진 업로드로 진행합니다. 두 개의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여권이나 신분증의 메인 페이지를 찍은 사진이나 스캔 파일, 그리고 여권을 펴서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귀하의 사진 또는 셀카 파일. 지원서에 기재된 정보 중 일부가 서류 뒷면, 신분증에 있는 경우, 문서 양면의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모든 정보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문서를 들도록 하세요. 문서를 업로드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다음 단계인 주소 입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필드를 주의 깊게 작성해 주세요. 검증 양식은 라틴 문자로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양식을 작성한 후 변경 사항을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귀하의 국가가 EU에 있는 경우 주소 확인 서류를 업로드하여 집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이나 신분증의 주요 페이지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해야 합니다. 여권이나 신분증이 없다면 다른 공식 문서나 신용카드 명세서의 사진이나 스캔본, 공과금 영수증, 정부로부터의 서한, 보험 문서, 은행 명세서, 전화 요금 청구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문서는 업로드 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 내에 것이어야 합니다. 문서는 JPEG 또는 PNG 형식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국가가 EU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틴 및 키릴 알파벳을 기반으로 한 언어로 된 문서가 허용됩니다. 문서가 다른 알파벳을 기반으로 한 언어로 발행된 경우 공증된 번역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계정이 검증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문지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당사 지원 서비스에서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귀하의 스마트 패스 계정이 등록된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